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개념 뭐 transportation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몰드로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Need a lift? 태워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탈 거가? 이런 얘기죠. Need a way to go home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는 좀 뭔가 뭐 수단 필요하신가요? Stuck without a ride? 어떻게 타고 갈 게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막혀 있나요? 갇혀 있나요? That's no problem thanks to the all new second generation boosted boards. 자, 그럼 혹시 이런 게 문제라면 이거는 진짜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완전 새로워진 2세대 부스티드 보드 덕분에 이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Boosted boards. In 2013, 지난 2013년도에요. Boosted Boards CEO and founder Sanjay Dastoor designed a light electric longboard to help people get around. 자, Boosted Board 회사의 CEO이자 창립자인 Sanjay Dastoor 회장님은요, 이 사장님은 아주 가벼운 전기 롱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타고 쉽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The new longboard is stronger and faster than before. 자, 이 새로워진 롱보드는요, 전의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빨라졌습니다. With bigger orange wheels and a more powerful motor, this board is a much cooler way to get home. 지난 모델보다 훨씬 더 커진 자 오렌지색 wheels 보이시죠? 그리고 보다 더 파워풀한 모터 이걸 통해서 이 이번에 새로 나온 롱보드는요 집에 가는 길이 훨씬 더 멋있어질 수 있는 훨씬 더 멋진 집에 가는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board mania라면 한번 뭐 실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Number A, 신규 2세대 부스티드 보드 덕분에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에 어떻게 갈까는? 그쵸?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무엇 무엇 덕분에 라고 하면 되겠죠? That's no problem. Thanks to 한 다음에 그 덕분이 되는 대상을 뒤에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Number B, 그 새로운 스케이트보드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빠릅니다. 오늘 유난히 이제 비교급, comparative 문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더 강하고 더 빠릅니다. 자, ER 붙여서 비교급 만들면 되겠죠. The new longboard is stronger and faster than before. 가 빠졌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넣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ummer is coming. 자, 이미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이 오고 있어요. Here is how to keep your 자, 여러분의 무엇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 여기 그림 보니까 your home 그렇죠. 문도 열고 fan or air AC 이랬으면 시원하겠죠? Number B. Fast and blank robots are coming for your jobs. 자, 빠르고 어떠어떠한 로봇. 자, 로봇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보니까요. 어떤 기계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을 갖고 있는 로봇들이 여러분의 job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에 이제 로봇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뭐 재밌는 문장이 나왔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 everyone.